아주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벌써 지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 어떻게 채워주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 인도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지 학교에 들어가려고 3년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방법들이 없어가지고 3년 동안 기도만 하셨는데 저희를 통해서 학교도 들어가고 다 진행된 거예요. 선생님들은 저희 팀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것들 보신 거예요. 지금 그레듀웨이티드 프린시퍼를 만나러 갑니다.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되게 마음이 많이 열려 계시고 저희 CCC 소개도 했고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있어서 엄청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되게 기뻐해지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곳에 접붙임 될 수 있는 친구들을 특별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가방 안에 카드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할 때 너무 많이 기대돼요. 어제 저희 컬리지에서 공연을 하고 설문지를 받았는데 이제 한국 오시면 추석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저희 선생님 오늘 저녁에 초대하려고 전화하고 있어요. 무슬림 친구들도 와서 우리 전도집회 때 복음 듣고 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뭐 그냥 나는 잘 모른다 뭐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거거든요. 친해졌던 친구인데 이제 솔라리움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요. 사연비 전해줄 거예요. 친구들한테. 친구는 이제 힌두 집안에서 자라는 친구인데 지금 이제 영접을 한 거라고. 솔라리움부터 시작해서 볼링 플랜 샌드아트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천 모임인데 올 수 있냐 오고 싶대요. 전했어요. 예수님 받아들이겠냐 받아들이겠다고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LTI 강의하는 곳이에요. 현지 순장들이랑 그다음 우리가 만난 친구들 중에 크리스천이나 아니면 영접한 친구들이 LTI를 통하여서 약간 CCC의 접근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숨어만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 숨모임 시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불러 어떤 가정은 남편부터 아내, 애들까지 다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 내 가족이 다 영접을 해가지고 팔로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비가 순장의 마음을 좀 더 품고 있어서 저희가 한국에 가도 애들과 만남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팔로우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주원이랑 같이 하면서 받는 순모임하고 또 안주 언니가 다른 순장한테 해주는 순모임하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가족집에 가서 또 순모임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순장님들이 에시스 기간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16명 인터뷰를 했는데 임명 못 받았잖아요. 기존에 있던 애들만 이제 순장으로 쓰고 그 친구들은 현지 간사님들이 좀 더 보호시켜 보신 다음에 LTC 수료하면 다 순장 임명하겠다. 가정권에 잘 오면은 우리가 힌두 문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간사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접붙임 시켜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라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고 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정말 너무 수고했다는 거 꼭 얘기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